여러분, 반갑습니다. 베란다는 이렇게 햇살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바깥에 바람이 싱싱 불어서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. 영상 소개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, 너무 크게 들리네요. 이 낮에는 그나마 햇살이 들어오고 해서 뭐 2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. 근데 밤 되면 또 온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. 제가 난방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울까요? 그래서 저도 해가 지면 이 베란다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. 지금 벌써 한 4시 정도 되면 해가 저기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좀 햇살이 좀 아쉬운데요. 베란다 안에서도 냉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우주목들이 추위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이 우주목 백금입니다. 제가 베란다, 비교적 베란다 창측에, 완전 창측에는 아니지만 두 번째쯤에 이렇게 첫 번째, 두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. 두 번째쯤에 뒀는데, 요 아이가 심하진 않아도 끝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. 그래서 이 사랑초랑 자리를 바꿔서 한칸더 안쪽으로 들여줬습니다. 이렇게 살짝이 안쪽으로 들여줬고요. 이 염자 종류도 추위에 굉장히 약한 편이라 제가 베란다 안쪽 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. 화분이 크기도 하거니와 자리 차지를 하고 있어서 매번 이 자리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별달리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하엽질 잎들은 뭐 어차피 하엽질 잎들이니까 크게 문제 없이요. 이렇게 위에 새손 쪽에 파릇파릇 싱싱해 보이죠? 이렇게 베란다 안쪽으로 이렇게 화초들이 쭉 자라고 있는데요. 그 아래쪽에 이렇게 염자가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염자도 뭐 물이 빠져서 그렇지 뭐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. 잘 지내고 있죠. 제가 어제 오전 점심 지날 때까지만 해도 창문을 열어놨었습니다. 그 창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화초들이 아주 멀쩡했습니다. 멀쩡했고요. 이 청옥도 그닥이 뭐 추위를 탄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요. 이 아이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. 이 야곱새니 금이 보라색으로 엄청 이쁘게 물이 들잖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창가에 바로 있지도 않았어요. 근데 이 창문 열어놓은 그 상태에서 그 밤에 지난 밤에 그 지난 그 며칠 따뜻했을 때 밤에 제가 창문을 열어두고 잔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공기가 차가웠을까요? 잎들이 막 얼어가지고 제가 어제 막 떼냈었거든요. 그렇게 다른 화초들까지 잘 견디고 있는데 이 야곱새니가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엉망진창이 안 그래도 별로 안 예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. 예. 다시 줄기는 살아 있으니까 또 새로 또 잎이 나겠지만 또 언제 이뻐질까요? 원래 보라돌이로 물드는 거 기대하고 있었더니 완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목베고니아가 추위에 원래는 그랬네요. 추위에 잎들이 큰 잎들이 많이 상처 입어가지고 딱 떼줬더니 이렇게 작은 새순들이 나오면서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. 이 간도리스도 염자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창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. 심지어 이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창가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이만큼 진짜 장미허브만큼 추위에 약한 아이가 없다 소문날 만큼 장미허브가 굉장히 추위에 약하거든요.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는데 그 야곱새니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네요. 이 화초들도 시클라멘이나 이런 피어나는 이 다육이꽃들도 멀쩡해요. 근데 그 야곱새니가 그렇게 약하네요. 각 식물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냉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 그것이 결정 지어지는데요. 그 야곱새니는 특별히 분갈이를 최근에 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도 그렇게
창가에 바짝 붙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냉해를 입었습니다. 정말 창가에 이렇게 바짝 붙어 사는 이 샬롯입니다. 실루엣이군요. 아, 그런데도 얘들은 너무 그렇게 이쁩니다. 이런 사황무나 은행목 종류도, 이런 은행목 종류도, 약간 비교적 추위에 약한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들도, 다 멀쩡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이 아이들이, 더 물이 예쁘게 들고, 예뻐지고 있는데요.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, 살아있는 것이 최고죠. 이 만년청년 라울이도 이렇게 추위에 약하다고, 이 라울이 추위에 약하다고 소문났잖아요. 그런데 창 측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멀쩡합니다. 우리 이제 추위 얼마 안 남았어요. 1월 달 지나가면 뭐, 그냥 거의 2월 초순까지나 추울까요? 2월 되면 이 남녘에는 매화가 피기 시작하거든요. 얼마 남지 않는 추위 잘 견뎌내고요. 최대한 냉해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